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우리 동준님과 함께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그 KICDT에서 처음에 이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시작한 인연이 지금 어느덧 지금 꽤 됐죠. 한 2, 3개월 지나면서 우리 동준님께서 이제 군대를 가신다고 해가지고 뭐 저도 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어떻게 군대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근데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또이 비디오를 보시는 수많은 그 디자인 학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분들은 군대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동주 씨?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실감이 나는 시기네요, 벌써. 요즘 군대는 확실히 라떼는 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과거보단 좋다. 동기랑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이 되고 핸드폰도 쓸수 있고 그쵸?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등병 때부터 책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동기들이랑 같이 밤을 쓰고 책을 이등병 때부터 볼수 있고 핸드폰을 갖고 갈수 있다? 저는 막 이렇게 군대 있을 때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뭐 지금은 뭐 거의 한 20년이 다 지나가니까 얘기를 하면은 잠안 재우고, 많이 먹이고, 맨날 점심마다 집 앞에서 때리고, 밤마다 깨우고, 이런 게 제일 싫었거든요. 이게 없어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물론 저 선배들은 더 힘들었겠지만, 이제 군대라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군대 가서 무슨 뭐 자기 계발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뭐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뭐 답할 필요는 없고 군대는 힘듭니다. 일단 떨어졌다는 자체가 힘들고 사회에 단절됐다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그 와중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약간 NJ 서바이벌 키트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짧은 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동진님한테 우리 이제 가기 전에 미팅 한번 할까요?라고 이야기하고 곰곰이 생각났던 게 이제 크게 한두 가지를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왜 그런 얘기 있잖아. 그 생크쥐페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대항해 시대에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해야 되는 게첫 번째가 뭐냐면 선원들에게 먼 대항해 향한 꿈을 심어주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당장 네가 해야 될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네. 선원들과 함께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질문을 하세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저는 약간 전자에 해당하는 먼 대항에 대한 어떤 꿈을 챙겨 갖는 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되게 익스트림한 라이프를 되게 여러 명의 인생을 한 몸으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20대 때도 제가 살지 않았던, 살아보지도 않았던,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옷들을 입고 인생을 살면서 막 살아남으려고 뭐 돈도 벌어야 했었고 직장 취직도 해야 했었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의 다양한 인생들을 살면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스스로가 사실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나야 그렇잖아요. 가장 큰 적이 나고 나의 무능함, 나의 멍청함, 나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보면 그래,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난 그렇게 안 살아왔어. 근데 저는 이거를 죽여가면서 새로운 성격으로 개조를 시켜 보는 이제 그런 삶을 되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어, 힘들겠어. 그러면서 전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항상 했어요. 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뜯어 말리던, 주변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던, 저는 I don't care. 그냥 직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나이 드신 분께서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 공부해도 될까요? 저의 답은 뻔하죠. 무조건 하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퀘스천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이게 얼만큼 힘들고 귀찮고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럼 힘들면은 안 하겠고 쉽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심보야?
그런 거 없거든요, 인생은. 오히려 힘들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힘들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더 좋은 스킬셋을 키울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을 셋업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 동기부여가 명확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을 잘 받아야지 왜 성적 잘 받고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저는 20대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 그냥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래.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기 싫은데 재미도 없고 게임도 재밌고 열심히 하래.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대 때 이후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제 개인 얘기가 많이 나서 제가 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줄이면은 어쨌든 이 왜라는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왜 공부하는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싶은지 건축사를 왜 따고 싶은 건지 나만의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고민을 계속 해보세요. 그 굉장히 큰 동기부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해야지 아 진짜 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열심히라는 이 마음의 결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이미 끝이 한정되어 있는 거야. 제가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어? 잘 조조해서 뛰어야 된다. 네. 저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 아는 형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 저는 마라톤 속도로 저 20대 때 저는 이 속도로 10년 달릴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패기였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 재밌고 게임할 때 막 그러잖아요. 저희 PC방 같은 거 가면은 야간 정액 끊으면은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시간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하고도 집에서 2시간 나오고 다시 PC방 가서 게임하고 막 이랬었어요. 한창 게임에 꽂혀있을 때.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기고 싶고 전략을 짜고 싶은 거야. 열심히 해야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재밌었던 거야. 네,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상위 레벨로 내가 왜 저 신대륙에 대한 그 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만 명확하게 리졸브가 되어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 살면서 엄청나게 큰 프릭션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로 괴롭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건 사고들로 나의 마음이 아, 이게 이 길이 맞는 걸까? 의심의 여지가 많이 들고 하여튼 되게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이거를 하드 캐리 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 항상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표가 있어야겠죠. 예. 그 계속 achievement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바로 그 생태집이가 얘기한 것처럼 큰 대항에 대한 꿈은 가졌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갑판을 닦거나, 뭐,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그, 뭐야, 돛을 정비하거나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친구가 디자인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딩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무엇보다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새로운 것들을 막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딱 스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막 해보는 거야. 정리를 하다 보면 그들끼리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고 어떤 거는 디렉트리 퍼즐이 맞춰지는데 어떤 건 약간 중간에 미들맨이 하나 필요한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내 창고에 지식의 창고에 그 인벤토리가 얼마큼 잘 쌓여 있는지를 매번 체크를 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그때도 제가 처음에 스터디 그 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누구를 가르쳐봐라. 머티리얼을 짜봐라. 누구를 가르치면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납니다. 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워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준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책을 한번 써보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죠. 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항상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인생에서 이건 이때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지?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좀 약간 무시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냥 하면 되죠. 왜 안 돼? 약간 20대 때 약간 이랬어요. 저는. 약간 좀 위태위태하긴 했는데 20대 때 전 28살 때 제가 책을 첫 책을 쓰고 제가 26살 때부터 강의를 나갔거든요. 되게 떨렸어 처음에는. 제가 저보다 막 10년 많은 경력 있는 분들을 제가 가르쳐야 돼. 물론 기술적으로 제가 뛰어났죠 그들보다는. 왜냐면 저는 압축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뭐 회사 나올 때마다 계절이 바뀔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게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이고 그 다음 스텝이 보여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딱 목표를 잡는 거야. 아 나는 책을 쓸 거야. 끝. 그래서 이 책을 딱 갖고 내가 정리한 부분들을 쓰는 거지. 우리가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대단한 걸로 보면은 대단한 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의 기록이란 말이야. 나의 정리, 나의 이해. 어쩌면 그런 한 동준님의 이해와 우리 유은님의 이해 각각의 그 이해들이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나 같은 프로페션들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사람들보다는 좀 더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고 쿡쿡 찔러가지고 그 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베네핏들을 챙겨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기존 지식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쓰고 싶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고 그럼 대충 거기에 맞는 내가 공부해야 할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뭐 술 한잔 하고 밥 먹기 전에 한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서 서점 같은 데 들어가 보고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서 사이트를 아카이빙 해보세요. 내가 공부할 것들.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대 가서 정리하고 막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을 거야. 한 6개월 정도는 뭐 정신없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훈련 받고 그럼 1개월 동안 딱 잘라. 반 잘라서 내 목표의 타임라인을 딱 잡아놓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는 요거 하고 요거다는 요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플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저걸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잘 가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되게 재밌는 아웃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마지막 그 열매에 다다르기 전에 중간중간에 되게 열매 부스러기들이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은 다음에 더 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딥띵킹을 이동을 할 건데 이 딥띵킹을 하지 않으면 절대 닿지 못할 그것들에 다 도달하게 되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아이디어들 막 보여줄 때 우리 누나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아이디어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야, 그거 너 밥줄 아냐? 내가 누나한테 그런 얘기 했죠. 누나, 아이디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에 도달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부스러기들을 만나요. 그냥 내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 릴리지 해놓기까지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 나는 벌써 두세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 이미 챙겨가서 그럴 수밖에 없어. 해보시면 알아요. 네,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컴퓨테이션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보고 하다 보면은 아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저번에 그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연결되면 대박이겠다 해야지 만드는 도중에 이런 게 됐었네 잠깐만 이건 저런도 연결되자 따로 뜯어놓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멋있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코드로 적으면은 컴퓨테이션이고 글로 적으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의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잡는 거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그 성공을 평가하는 잣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커리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름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 뒤에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 또 있고 세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예,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들이랑 보다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 저는 제가 썼던 방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과거를 보라고. 내 과거. 내 과거를 보면 내가 어디에 심장이 뛰었는지 그것들을 다 붙이면은 이 사람은 프랑켄슈타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프랑켄슈타인을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단계까지 다듬는 거야. 그러면 진짜 어떤 느낌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에 뭘 끌고 간다? 탱크를 끌고 갈 수 있다.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한 이제 재미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열심히 뭐 학위 과정을 밟고 논문을 쓰고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진짜 깊은 딥띵킹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막 다 닿아지거든요. 되게 희열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찾아오면은 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런 거랑 같은 거였네. 이런 것들이 지식이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꾸물떡꾸물떡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나한테 깨달음을 딱 줄 때 와 이게 이런 거였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서울이라는 도시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런 사람과 서울에서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을 글로 배운 거야. 미국에서도 한국 그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한국 연구하는 사람처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글로 고문서로 배우고 글로 배우고 데이터로 배우겠죠. 그런 사람들이 깨달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살아보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는 뭐지 상상할 수 있죠. 그거 맞네 틀리네. 저 사람이 약간 어떤 텍스트를 오역해가지고 서울이 이렇게 약간 이그자저레이트해서 이해하고 있는 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도 그 미묘한 것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력은 약간 그런 쪽에 좀 더 데디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딥띵킹을 해야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볼 수 있는 그 렌즈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경. 예.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책을 좀 준비해봐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내가 과거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 이것들과 내가 앞으로 봤을 때 세상이 변할 것들, 대충 보면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자료, 어떤 책, 어떤 것들을 듣고 내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이터레이션을 삥 돌다 보면은 대충 지도가 그려집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묶으면서 하나의 어떤 친구의 어떤 깨달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이라는 게 사실 저도 이렇게 책 적어냈을 때 출판사들이랑도 막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낸 것들은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이고, 친구가 내는 책들은 어떻게 보면 공감대 더 많이 살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그 출판사 미팅했을 때 막 이런 얘기했어요. 막 제목만 보고 나오게 있거든요. 그리고 출판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마케팅이지 사실 유의미한 책을 내서 사회를 변화하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마케팅적으로 봤을 경우에 저게 내 얘기 같으면 사람들이 감정이입이 된다, 사고 싶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머티들도 많이 필요해요. 제가 KICD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프로듀스하고 그들이 내뱉는 어떤 정보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게 인더스트리가 좀 더 다양하게 자라고 빠르게 더 건강하게 자라려면 여러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생의 목소리, 대학원생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한 축축을 담당하면 오히려 울림이 더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더 제가 생각, 저는 올챙이 쪽을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 그 생각들 어떻게 다 고민해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막 이해를 하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동지님이 더 유리하다고. 나보다 난 이미 너무 많이 머리가 굳어버리고 그쪽으로 와버려가지고 사고체계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부생의 입장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바라면 그 부분을 긁어주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자료를 남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를 합니다. 물론 디테일은 더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 오늘 와서 약간 좀 궁금한 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짧게 말씀 주셨던 그 책 써보라는 말씀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했는데, 길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책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남준님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저만 쓸 수 있는, 제가 현재까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과정들과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뭐 군대에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같은 거를 저만의 관점에서 그런 공부 기록 을 약간 남긴다는 측면에서 약간 수필 느낌으로 이렇게 에세이 느낌으로 남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두 번째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좀 더 전문적인 서적들도 참고하면서 그런 제 지식, 현재의 지식을 보충하는 느낌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제가 지금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약간 이제 막 학부생 3학년인데 어떻게 그런 책들과 경쟁을 해서 쓰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아까 전에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하면서 그거를 보충하면서 이렇게 딱 쓰면은 그거는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번도 뭐 책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방금 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저도 약간 동주님처럼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책이라는 어떤 그런 매체는 좀 지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남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서, 형식적 측면으로 어떤 책이라는 그 외피가 튀어나온 거지, 내용적 측면으로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와 아이덴티티를 만들라는 그 주문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 과정에서 많이 내가 정리가 되고 배우거든. 그래서 그거에 그러니까 형식적 아웃컴으로 봤을 경우에는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블로그 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뭐 위원님 같은 게 뭐 박사 파스를 간다던가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연구원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르르르 야 이게 좋대, 우르르르 따라가고, 저게 좋대, 우르르 따라가고. 요즘 코딩이 좋다고 한, 제가 클럽하우스 하면 항상 그런 얘기 들어요. 디자이너들한테 코딩 좋다면서 코딩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시작은 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 경우에 90중 8구 하다가 다 맙니다. 왜?
이게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해도 뭐 도움도 안 되고 시간대로 들어가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잡고 그거에 계속 살이 붙여 나가고 점점 내 캐릭터가 강해지면서 재밌어지면서 유의미해지면서 산업에서 그래서 흥미가 붙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무 움직이지도 않는 계속 흔들어 보세요. 그 힘들단 말이야. 저도 해봐서 아는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책을 쓰거나 뭐 유튜브 뭔가를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 측면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제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지. 내가 아는 거야. 나 원숭이네. 나 돌고래네. 나 거북이네. 나는 물고기네. 나는 뭐 개구리네. 지렁이네. 자기를 아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자기 유리한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앞으로 시대에서 더 그럴 것 같아요. 21세기 세대에서는 이제 이게 직업의 경계도 그렇고 돈이라는 것도 부라는 개념도 좀 이상해졌고 과거보다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 측면 특별히 완전 인플레이션 이제 끝까지 왔죠. 그리고 인구도 많고 정보도 다 퍼져요. 이 과정에서 정말 나를 아이덴티파이하고 나를 사회에 셀링을 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 이걸 한번 다 컴퓨테이션한 걸 바꿔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학위 과정을 하면서 그게 좀 더 배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스스로 알아야지 내가 어떤 스타일에 좀 더 내가 심장이 뛰고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저도 매번 바뀌어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학습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것들도 그렇고 선배로서 저는 그냥 그런 고민할 거리들을 이제 자극하는 거지. 키워드를 던지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처음에 제가 또 책을 쓰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라는 말씀이실까 했는데 약간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실제로 책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이 아니라 그냥 책을 쓰면은 책을 쓰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책을 쓸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책을 아마 써보라고 주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너무 그거를 약간 내용을 약간 구성해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책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좀 해보다가 이게 책 말고 다른 형식으로 하면 좀 더 좋겠는데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네. 방향은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7살 때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도 영어 실력이 없었어요.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 딱 머릿속에 다졌던 게 뭐냐면 나는 해외 취직할 거야. 나 유학할 거야. 끝.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정말 너무 우울하고 정말 괴로웠거든요. 이 녹화 방송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이런 그 비디오에서 틀어질 수 있는 비디오에서 쓰기 좀 부적절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는데 이런 건 있었어요. 확실히 목표를 높게 잡잖아요. 일단 따라갑니다. 어떻게든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표가 대통령인 사람은 어떻게든 동네 반장을 하는데 목표가 동네 반장인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나는 책을 낼 거야. 난 뭘 할 거야. 약간 이런 것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보면은 비즈니스도 그냥 저 되게 빨리 시작했고 28살 때 사업자 등록증 냈거든요. 일단 해봤어도. 28살 때 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거의 20대 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제 커리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거든요. 막 강연도 나가보고 막 이거 다 해봤는데 너무 유리천장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제 실력도 없었고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카르텔이 심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았고 또 성격도 참 잘 안 맞았어요. 저는 약간 위계질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막 한국적인 그런 문화도 약간 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30 그 에너지를 해외 나가서 해야겠다 해서 해외 나갔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내가 어디까지 push the boundary를 할 수 있을지 궁금했던 거지.
그렇죠. 동주님도 한번 거기까지 고민을 해보세요. 책도 하다 보면은 나도 한번 해외 취직해 볼까? 나도 뭐 가령 유학을 가볼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일단은 선언하는 거야.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듯이 디클레어를 먼저 하잖아. 선언하는 거야. 나는 할 거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무슨 긍정의 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을 딱 하고 딥띵킹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맞아야 될 매들 다 맞으세요. 피하지 말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황하지도 않아. 왜? 내 목표가 명확하니까 난 알거든.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걸. 중고등학교 놀았으니까. 네, 영어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당황해하지도 않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도 안 하죠. 왜? 난 이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만 계속 전진하다 보니까 그 속도와 가속도가 붙어서 저도 그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인생을 완전 바꿀 만한 그런 이제 도약들이 시리즈도 쭉쭉쭉 와서 지금의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거의 원동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일단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스스로 내 자아의 어떤 기재 근거로 잡은 거지. 누가 떠밀어온 것도 없고 야 이런 게 좋대라는 것도 I don't care. 전 듣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 가면 다 레드오션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지독하게 내가 저작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방향은 뭐냐면 점점 내가 더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더 집중적으로 할 거죠. 사회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선언을 하고 난 이걸 할 거야. 책을 쓸 거야. 유학을 갈 거야. 해외 취직을 할 거야. 나는 어떤 뭐 회사를 만들 거야. 난 이런 논문 연구원을 할 거야. 난 이런 어떤 그 연구 실적들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내가 이런 연구 실적을 만들 거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이쪽에 내가 확실히 뭐가 있으니까 우리 인더스트리에 이런 쪽으로 내가 데디케이션 할 수 있어 라는 되게 하이레벨의 스테이트먼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누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남주 너 꿈은 뭐냐고. 돈 많이 버는 거냐 뭐냐 뭐냐. 물론 이제 대학 상대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신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저는 내가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한국을 컴퓨테이션 디자인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더스트리를 확장시키고 바꾸고 적어도 다른 유니버스에는 나란 존재가 없고 지금 이 유니버스에는 나란 존재가 있어서 내가 한국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하고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면서 꿈나무들을 키워서 이 꿈나무들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게 만드는 이 방법들 5년 뒤 10년 뒤 지났을 때는 임팩트가 훨씬 더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나름의 어떤 이 인생의 소품이랑 게임에서 나름대로 재밌는 액티비티를 한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꿈이죠. 그렇잖아. 내가 뭐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셋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들고 정리가 되고 과정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죠. 왜? 내 꿈이 명확하니까. 정말 해보고 싶거든. 재밌을 것 같거든. 약간 이런 것도. 약간 망상이 있어도 좋습니다. 야망도 필요해요. 20대 때. 물론 이제 시간이 가서 다듬어지는데 20대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막 사법경찰이랑 막 이렇게 커피숍에서 강남에서 사법경찰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범죄를 이렇게 범인들 검거한 적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커피숍에서 아는 형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법경찰 두 명이 들어오더니 옆 테이블 누굴 하고 한 명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한 명이 도망나가고 그 다른 형사가 이제 도움을 달라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 팔 자꾸 포박 같이 해서 몸으로 누르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너 뭔데 막 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대 때 초반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약간 좀 그때는 약간 내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다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 착각을 했었지. 근데 어쨌든 저는 회사에서 나올 때마다 계절이 바뀌었어.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고 저는 꿈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잘 때도 그냥 안 잤어. 전 컴퓨터 본체 옆에다 머리를 두고 잤어요. 컴퓨터는 일하는데 난 잘 수 없다. 약간 좀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닌데 그런 식의 완전 몰입해 있었어. 삶 자체가. 완전 몰입해서 그걸로만 인생을 이제 사니까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좀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특정 단계까지 여러분들 에너지를 압축하려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세요. 포기하지 말고. 에너지가 압축되는 단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 내 길이 아닌가 해서 도망가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만 넘으면 그 압축된 에너지가 여러분들 도약시킵니다. 예. 네.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있어요. 쭉 압축될 때가 있어. 참아. 정 힘들면은 계속 이것저것 과거했던 것들을 한 번씩 리마인드하면서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제가 만들어놨죠. 우리 슬럼프 빠졌을 때 비디오. 어떻게든 버텨. 버텨. 왜냐면 그 지점이 대부분 99%가 포기하는 지점이거든. 예. 그걸 넘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조선시대에서 권총을 하나 잡고, 그렇죠? 탱크를 하나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클래스가 업되는, 그 도약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갖고 저는 동진님도 그래요. 내 군대에서 한번 새로운 한번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동진님이 썼던 책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군대에서 이렇게 했구나. 다들 군대 막 얘기해가지고 뭐 등급별 뭐 인사 방법 뭐 음식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군대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군대 떡밥은 제대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야 얘는 군생활 되게 알차게 잘 열심히 한 케이스 같아. 막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우리 유우님 같은 경우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한국 이 두 개를 브릿지할 수 있는 아키텍트로도 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우님만 할 수 있고 유우님만 볼 수 있는 그걸 찾는 거지. 쉽진 않을 거예요. 딱 봤을 때 딱 찾아지면은 그거는 남들도 다 보이는 거야. 예,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진짜 딥띵킹에서 쭉 들어가시면은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전 항상 이 후배님들 보면 물어보거든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보고 머릿속에 지금 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뭔지 저한테 설명해달라. 전 물어보거든요.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진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떠들 수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은 나 유튜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정도로 머릿속이 바글바글해. 정보 여러분이 딥 띵킹을 하고 진짜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한 한 시간 동안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건 저는 20대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인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에 있어. 이과가 좋대서 이과에 갔어. 여기 취직해서 여기 취직했어.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우리 영역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디자인이나 컴퓨테이션 이런 것도 진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여기 패션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럼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쿡 찔러. 유은님은 쿡 찔러. 동진님은 쿡 찔러가지고 내가 과연 한 시간 동안 무엇을 내뱉을 수 있을까? 그게 느껴져요. 열정이. 그리고 거기에 뎁스가 느껴지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디그리보다 더 중요하고 내 경력들 내가 나온 어떤 다 사람들 그 뒤에 숨는단 말이야. 자기가 나온 학교 뒤에 숨고 자기가 나온 조직 뒤에 숨고 다 숨는단 말이야. 왜? 숨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비디오도 만들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실력이 없는 분들이야. 실력보다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처럼 실력을 더 키우고 실력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반사 이익을 챙겨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특히 요즘과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에서는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으면 저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학교 뒤에 심고 다 그런 말 하지 마. 학력 세탁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력 세탁한다. 실력 세탁. 근데 다 자기 뒤에 숨는 거니까. 나 여기 뭐 좋은 학교 나왔는데 한국에서. 나 여기 조직 뭐 어디 속해 있는데. 그게 나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얘기가 내 입장에서 많으면은 그게 나은 거지.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나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 사실 나는 없어지는 거고 그 아이덴티티만 남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나는 없다는 거야. 네. 그런 걸 좀 지양해야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딱 저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 꿈이 뭐냐고 저는 한 시간 동안 지금 당장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최근 몇 개월간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딱 이제 자리 잡고 앉아서 한 하루 내리 내 꿈이 뭔가 딱 최종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날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이드벨 퀘스천. 그 뭐 생태추베리가 먼 대항해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했죠. 선원들에게 첫 번째 먼 대항해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이거 왜라는 퀘스천에 답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이 두 개의 어떤 양극단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이레벨 퀘스천을 꼭 찾아야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끔 한국에 가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봐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춤췄던 애들. 걔네들은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그 MIT에서 이제 연구원을 일할 때, 나너 미국에서 뭐해? 그래가지고, 나 MIT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MIT가 뭐야? 돈은 많이 주냐? 약간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제가 20대 때, 제가 10대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같이 춤췄던 애들이거든. 같이 방송하고 이제 프로팀 생활했던 애들인데, 인천에서부터 오디션 봐서 올라간 애들인데, 그때부터 저는 막 나는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뭐 비즈니스를 만들고 전 모르는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나의 10대야. 내가 뭐 19살, 20살 때 같이 중고등학교 때 춤추고 같이 프로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걔는 그냥 그런 단어를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뭐 디자인을 하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뭐 회사를 만들고 그러더니 넌 진짜 이걸 다 했구나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주변에 삼촌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면 항상 해줬던 얘기가 이거야. 우리 남자한테 좋은 얘기 해주세요. 남자가 꿈을 가질 수 있게 좋은 얘기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걸 항상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 정말, 소위 얘기해서 뭐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학벌도 안 기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런 식의 가정교육은 정말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겠어. 우리 엄마 아빠도 프리랜서라는 단어 못 들었겠지. 다 교회라든지 엄마 주변에 삼촌들 공장에서 이런 분들 오시거나 보면은 이제 남자 오늘 운우 오셨다 좋은 얘기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들으면서 이제 꿈을 키웠던 거지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 누군가의 저도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왔고 또 누군가에게 또 그런 걸 드릴 수 있으면 참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유학을 결정할 때도 사실은 제가 아는 교수님을 티칭을 프라이빗 티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내가 25살인가 그랬거든요 26살인가?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하니까 저도 소개 받아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 나이 때는 빼서 이렇게 남줄 때가 아니라 담을 때라고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너 이런 거 하고 이런 쪽들은 하면 여기 한번 유학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 같은 애들 가면 잘할 것 같다고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영어 뭐한 3개월 하고 GRE 한 3개월 하고 포트폴리오 갖고 오라고 한 7, 8개월이면 되지? 갖고 와난 그거 정확히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인컬리지 한 다음에 그 교수님이 맨날 나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볼 때마다 죄인 같은 마음이 들었다 왜냐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애한테 괜히 그 헛바람 넣어가지고 영어 공부하는데 계속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자기도 되게 미안했다 하더라고 나중에 교수님 같이 잠실 쪽에서 고기를 먹는데 어쨌든 잘 돼서 참난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최초의 사람이었어 너 같은 애들 잘 이런 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학 한번 가라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 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인컬리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사실 약간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 그때 당시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급률이 60%를 못 넘었다니까 100만 원 일하면 40만 원 뜯겨요 도망다닌단 말이야 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어떡해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큰 거야 나의 황금 같은 20대를 남들 돈 받으러 다녀요 제가 무슨 일수꾼 다니고 그렇잖아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또 판단을 내렸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10년이 걸리죠. 2007년도 때 제가 그 생각을 딱 먹고,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20대의 저의 어떤 멘탈리티를 표현하는 거. 진짜 책상 옆에 칼하나 딱 꽂고 시작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욕간 요 느낌. 그렇게 해놓고, 이제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딱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죠. 졸업을 하고, 원하는 것들을.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인생이라는 건 진짜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중간중간에 이벤트들 물론 저도 되게 많은 좌충우돌이 있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 한분한 분들 저는 지금도 항상 만날 때마다 그말 드리거든요. 10년이 지나도 근데 형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거 없었으면 난 지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항상 저는 리스펙트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가슴속에 와닿거든요. 정말 고맙거든. 네, 그거 아니었으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좀 만들어라. 5년 뒤, 10년 뒤에 후배들한테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인커리지를 할 때 저는 과거에 그 실패한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도움이 돼. 후배들한테. 왜냐면 자기가 겪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밑에가 있거든. 더 밑바닥에 있었던 거야. 지하 10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0층에 있었어. 30층에 있었고. 지금 이렇게 약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드릴 말씀은 드리기에 좀 부끄러운 말씀이죠. 약간 진짜 남주님의 그런 커리어 패스가 제 롤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약간 저는 조급함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남들보다 졸업이 좀 많이 늦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남주님께서는 제 나이 때 제가 겪을 나이 때 25, 26살 때 이미 스튜디오를 차리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학부생 수준에서 학부생 수준을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셨던 것 같아서 많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본받지 말고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하세요. 일단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라도 전 사무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이게 만드는 게 힘들면은 안 만들고 좀 뭐가 많으면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 난 무조건 만들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형들 만든 사람들 형들 따라가가지고 막 그 형들이 많이 도와줬죠. 제가 뭐라고 그걸 알겠어. 사기지. 20대 때 그런 걸 한다? 사기죠. 마치 골든스푼을 입에 물고 나온 거지. 부모님이 돈 많은 것처럼 사기고 다 그 과정이 있죠. 저도 그래서 형들 엄청 따라다니고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일단은 다 질러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되게 무섭거든. 전 항상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 것처럼 저도 많이 적용하는데 코끼리가 툭 치면은 그 코끼리를 포박하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는데 그걸 안 치는 거야. 물어보잖아요. 오, 저 큰 코끼리를 저 연약한 쇠사슬로 버티는 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묶여있어갖고 끊을 생각을 안 한다고. 이런 게 되게 많다니까요. 왜 20대 때 사무실 내면 안 되는데 왜 20대 때부터 강연하고 책 쓰게 하는 게 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자서전적 스킬도 있고 그냥 시집도 있잖아요. 컴퓨테이션을 시집 쓰면 되지 뭐. 왜 안 돼?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기존 세대들 그 스트럭처에서 나온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이고 구조적인 것들이고 그걸 깨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합니다. 걔가 뭔데 날 거번해. 나를 컨트롤해.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고 가야지. 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면 그건 하죠. 근데 적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 내가 저때 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겠지. 내가 이거 올라가면 그때 코딩 공부할게. 이런 사람들 지금 항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인생 2회차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이거 하면 다 이미 해봤어.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해봤던 거야, 그 사람들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이건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결혼에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약간 트리키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충 실패한 사람들께 한 달 두 달 만나보잖아.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다. 네. 네, 물론 약간 너무 뻔하게 이제 보는다고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보면은 그냥 사람이 스타일대로 나오는 거야. 그 스타일을 엔지니어링해야지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나에 대한 문제인 거야. 네. 저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30대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되게 달라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면 20대 때 그 결로 살면은 나오지 못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는 죽었다 깨달아 안 나온다고. 내가 배 열매를 심었으면 배나무가 열리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최대한 카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결과적 측면으로, 내용적 측면으로.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게으름, 병신 같은 멍청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제가 알아요. 얼마큼 제가 답답하고 멍청하고 아둔한지. 근데 계속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보고 엔지니어링을 하고 하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사업자 등록 좀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팅 한번 가보고 제가 그때도 이제 스타트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현대건설에서 일을 받아서 했어요. 현대건설 엄청 큰 회사죠. 근데 저희가
그 3D 뭐 납품을 안 하면 발표가 안 되거든요. 발표가 안 되면 생각해보세요. 뭐 도민으로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때 형들이랑 모여서 이제 사무실 이렇게 막 회의를 하는 거야. 사장님이랑 같이. 제가 그때 아까 얘기한 그 20대 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똘끼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아, 형들 너무 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을 받아서 원하는 거 하고 납품한 다음에 돈 받읍시다. 끝! 이랬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일 받고 납품하고 끝! 돈 받고. 이거 했고 제가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압박감 때문에. 사장님도 잠을 못 자요. 계속 야, 남자 어디까지 진행했냐?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오는 거야. 이렇게 먹을 거 사갖고 이렇게 새벽 2시에 막 이렇게 이제 눈치 보는 거지. 먹을 거 2시에 막 아이스크림이랑 뭐 이렇게 삼각김밥 사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오피스텔 와요. 그럼 우리 이제 잠옷 입고 막 작업하고 이러거든. 오피스텔에서 작업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와 이러면서 막 담배 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마다 생각하지.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작업하고 렌더링 걸고 납품하고 돈 받자 끝. 근데 제가 이 2주 동안에 머리를 쥐뜯으면서 되게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인생에서. 이런 똘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으면 일단 벌렸어요, 일을. 내가 나를 알아서 일단 벌려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거기 안에서 수습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라피드 프로타이핑 하는 느낌. 네.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전 준비된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워낙 스타트 지점이 흙수저 중에 히읗이어가지고 못 따라간단 말이야. 재능적으로도 못 따라가고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못 따라간단 말이야. 저는 약간 그래서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게 그거였어요. 남들보다? 남들이 생각할 때 난 이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항상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아는 것과, 뻔한 얘기인데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 할 줄 아는 것과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뛰어넘은 건 이미 한번 해봤던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갭들이 되게 많아요. 각각의 갭들마다 볼 수 있는 평가가 다 달라지지. 근데 이거 한번 내가 해봤어. 그러면 진짜 더 많은 언더스탠딩이 찾아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미팅도 들어가보고.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제가 포스코에서 엄청 그 KPF랑 제가 28살 때인가? 그때 이제 저보다 막 10살 많은 팀장님들 이끌고 제가 이제 저식 실장이어서 막 그 KPF 그 송도 거기 또 들어가서 포스코 임원진 사장단 앞에서도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엄청 떨리죠. 장난 아니지. 그런 경험도 해보고. 시드니 가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서바이벌 키트라고 해서 새로운 도시에 가면 살아남는 방법이 있거든요. 막 학생 공고, 과외 같은 것도 내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거 일단 한국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리서치해가지고 레주메 보내고. 레주메 안 하고 찾아가요, 저는. 야, 디렉터가 어딨어? 나 이메일 보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영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되게 잘 통하거든요. 저 MIT도 그렇게 했었어요. 찾아갔어. 왜 답장 안 주냐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 그래서 했어요. 하니까. 그래? 너 언제까지 한국, 여기 미국에 있니? 해서. 요번 주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래, 그럼 그때까지 와서 일해. 해서 일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이메일 와있더라고. 네가 너 연구원을 쓰려고 어디미션 보낼게. 와, 이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 하면 없던 것들이 있어요. 안 하면. 그래서 해봐라. 책 써보고, 뭐 강의도 해보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요. 사람들도 모아보고. 거기서 반드시 실패를 해봐야 돼. 반드시 실패를 해보고, 실패에 유연해지고, 나를 알고 그런 실패들이 쌓여야 됩니다. 무조건. 네. 제가 좀 딴 얘기인데, 애들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이 많은 저의 시험 대상들이에요. AR CDT도 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우리 조카, 우리 사랑하는 하민이의 하람이, 이 두 조카 중에 이제 하민이 조카 그 꼬맹이 남자애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타고 와가지고 11살짜리 안 온다는 거 내가 꼬셨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살면서, 저는 얘를 가지고 뭘 테스트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실패를 되게 많이 유도했어요. 제가 일부 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자마자 같이 룰을 정했지. 삼촌 이제 회사 출근하고 일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이거 해서 이거 하기로 하자.
걔, 그래서 걔는 지할 거 하고 어쨌든 그 에이전 베이스 형식으로 각각의 그 롤 모델 각각의 에이전트들에게 행동 양식들을 주는 것이 예 그 저는 제 거 하고 중간 중간에 평가해서 제대로 했으면은 아 그레이드가 뭐지 어워드 못했으면 페널티 이렇게 되면서 하면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얘가 이거를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를 디스커션하고 좋은 걸로 지가 결정해서 나가서 한 거는 가능. 한 번은 너가 유튜브를 1시간 보고 싶으면 1시간 코딩 공부를 해라 이게 전제였거든요. 근데 얘가 코딩 공부 30분밖에 안 한 다음에 3시간을 유튜브 보는 거예요. 책상에 이렇게 돌렸지. 한민아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는 거야 얘가. 울 때 계속 기다렸지. 계속 기다렸지. 아 웃기지 마 괜찮아. 왜 울었어? 왜 우는 건지도 물어봤지. 자기는 이제 혼나고 창피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서로 다 정하는 거야 룰들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은 다 주변에서 정해줘. 누군가 부모님이 다 정해줘. 학교 가면 학생 선배가 다 정해줘. 교수가 다 정해줘. 회사 가면 회사 사람들이 다 정해줘. 이거는 옳은 길 이거는 나쁜 길 가치 판단까지 다 해서 우리에게 줘. 이거는 잘된 거 이건 못된 거. 왜 그들의 그 연주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냐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물론 고려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잡고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실패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소위 미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좋게 좋은 에듀케이션 받고 자란 애들 보면은 그 중에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저는 완전 쌍둥이인데 이게 정규화된 교육 시스템에서 정규화된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잘하는 것들은 피팅이 되는데 스스로 찾아내는 건 좀 되게 약해. 저는 그 부분에 엄청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중학교 때 신문 배달 고구마 장사하고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서울에 큰 이제 단지들이 만들어졌었어요. 막 어디 무슨 단지 무슨 단지 그때 제가 고구마 장사하고 과일 배달할 때 앞에 있는 형이 똘똘하다고 이 자식 같이 일해서 우리 한번 그 마트 이런 거 한번 크게 한번 차려보자고 그때 제가 그거 받았으면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대신 저는 고등학교 졸업 못했겠죠. 엄마가 그랬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20대 때 엄청나게 많이 실패해봤어요.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실패 많이 해보고 고생도 많이 해보고 우리나라 우리 시대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은 되게 무시당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저 그런 것도 다 경험해봤어요.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칭찬받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무시받잖아. 쳐맞고 계속 선생님들한테. 우리 때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한번 제가 의자에 제대로 못 앉았어.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허벅지가 이렇게 계속 맞으면 이렇게 부어 오르고 맞으면 거기에 터집니다.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래서 엄마가 딱 보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요즘 같았으면 바로 전화하잖아요. 우리 엄마 하는 말 그러게 공부 좀 하지 공부 좀 해 남주야. 그때 이제 영어 시험을 맨날 봤거든요. 영어 그 이제 받아쓰기를 맨날 했었거든요. 저는 안 했지. 아니 왜 해야 되는지 너무 싫은 거야. 뭐 때리고 하니까 일부러 백지를 꿋꿋이 다 맞았었어요. 아니 그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20대 분들이 그 새로운 거 그리고 안전하게 가려고 이게 몸에 배 있어. 저도 우리 누나한테 그래요. 누나가 생각하지 말라. 누나 솔직히 누나 아이디어 아니지 않냐고. 아줌마들끼리 해놓은 아이디어 아니냐고. 왜 그 바닥에 그렇게 그 장단에 춤을 맞추냐. 저는 그래요. 조카가 이제 조카 너티브는 나야 또 내 조카이기 때문에 내 조카한테 내 생각은 누나한테 그렇지. 시키는 거 해주라고.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시켜주더라도 이거 1시간, 2시간 이런 거 하지 말고 왕 깰 때까지 옆에 붙어 있으라고. 끝까지 깨라고. 그래서 그 게임 과정들을 적고 왜 여기서 실패했는지 같이 분석을 하는 거야. 전 그랬거든요. 코딩이랑 애들 수학 문제 풀 때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실패하고 엔지니어링하고 개선하고 의지를 갖고 다음 스텝으로 가고 이 루틴을 계속 돌리는 거지.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학교 나와서 그 정규화된 거에서 조금만 컴펄전이 나가면 멘붕에 빠지는 것보다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네. 맞다는 건 아니고 제가 뭐라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피드백 지금 돌이켜보면 이거 되게 소중한 거다. 내 자식한테 하나를 줘야 된다면 무엇을 줄 거냐 했을 경우 전 이런 멘탈리티를 주고 싶어요. 돈? 있어도 없어도 어쨌든 있어도 제대로 된 멘탈리티 아니면 그 돈이 얘를 망치는 거고 이 멘탈리티 갖고 돈보다 더 큰 것들을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멘탈리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가 경험한 게 모든 걸 다 대표하진 않지만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날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나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화 하나 나와도 될것 같아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사셔가지고. 꿀통처럼 사셨잖아. 아니요, 꿀통 끊어버린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방면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영화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MIT 있을 때, 이제 스타트업 할 때 걔네들도 한번 찍자 그랬어요. 야, 비보이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제가 저쪽에 넷플릭스에 그 시나리오 내는 형들이 몇몇 계셨는데 이런 얘기하고 막 여러 가끔가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저도 이렇게 KICT라든지 NJ 채널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마음과 어떤 기대는 있지만 그건 그 결과적 측면에서는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는 신은 믿거든요. 신의 영역이야. 이게 그럴 운명이면 그렇게 되고 그런 운명이 아니면 내가 진짜 오만 가지 노력을 해도 안될 것도 안 되더라고. 전 느낀 게 뭐냐면 항상 하얗게 태우고 이게 결과가 진짜 정말 하얗게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결과도 나쁜 결과가 아니에요. 알아요. 하얗게 태워보면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의 결과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 나는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하얗게 태웠거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라는 캐릭터가 이 지구에 왔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는 이런 식의 인생을 살 거야. 전 약간 되게 좀 이렇게, 디터미스틱한 결과론 쪽을 많이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저거는 피하지 않기.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잘 하다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다. 그때는 설명이 안 되더라도. 피하지 않고 하는 그 멘탈리티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된것 같고, 그 덕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약간 다른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20대 때처럼 못해요. 일단 그렇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차라리 약간 덜 열심히 하더라도 10년, 20년 더그 경험치 누적을 시키니까 인사이트를 누적하는 게좀더 나라는 인간이 데디케이션이 클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건데 다 운명적인 뭐가 있겠죠.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쩌겠어요. 우리 같은 일개 인간이. 하지만 과정적으로는 진짜 하얗게 태워야 된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 번은 그 우리 그 유학 준비할 때 SOP 쓰지 않습니까? SOP? SOP 쓰는데 그때 같이 준비했던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SOP를 같이 리뷰하면서 지금도 그 전류가 생각나. 정확히 12시가 데드라인이어서 우리 11시 58분 정도에 서밋 버튼을 누르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같이 둘이 앉아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게 또 같이 저랑 합숙한 애가 또 결혼한 애야.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님한테 저걸 받고서 이제 둘이 합숙을 했던 거지. 한 보름인가 한달 정도.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거. 아, 진짜 뭐가 이렇게 힘드냐. 진짜 이거 그 SOP 하면은 그냥 근 천자면 천자. 예를 들면은 뭐 A4G 뭐 이렇게 레터지 한장 정도 돼요. 그거를 한달 동안 보고 있으면 사람이 미친다니까. 근데 어쨌든 데드라인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버티는 거야. 계속. 삶이 약간 그런 거 연속이었고 집착의 연속이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막 그렇게 서비스로 해버리면은 그 뒤에 실패가 오더라도 아 진짜 나할 만큼 했어. 아 나는 진짜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무슨 일을 하든. 군대에서도 2년 동안 원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 군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병장 제대하는 선임들한테 이런 거 있어요. 제대하면은 이런 거 컴퓨터 저는 그때 코딩을 안 했고 그냥 3D 쪽 했거든요. 디자인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발음을 넣지 병장 선임들한테. 이제 병장 선임들은 야저 집합에 끌려가 있을 때야 남주 어디 있어 남주 데려오래. 그러면 이제 전 가가지고서 이제 그 선배들, 그러니까 선임들 가르쳐주면서 내가 공부한. 내가 앞으로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 이런 거책 사갖고 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갖고 와. 그럼 나는 그걸 공부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지. 이렇게 잔머리 썼거든요. 그러면서 또 많이 맞았어. 이 새끼 또 잔머리 쓴다고 했고 선임들한테 나가서. 그때는 이병 때는 목소리 크면 크다 맞고 작으면 작다 맞아요. 내가 잘해서 나는 잘하면 안 맞을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근대를 너무 모르니까 저는 면대자 미필로서 근데 이제는 뭐 군대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또 힘드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 시간적으로 손해를 당연히 그 남자라는 이유로 하는 게 억울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동주님은 진짜 제가 예전부터 전부터 말한 적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들 중에 진짜 잘하는 선배가 저학년 때는 저는 그 선배들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저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동주님 같은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아니 그 선배보다 더 크게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소리 들리시나요? 아 그러신가요? 아 네.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봐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동주님 건강하게만 잘 다녀오시고 군대 시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잘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도 또 계속 스터디나 이런 걸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먼저 나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주님도 마지막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네, 정리 워드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렇게 군대 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전략들을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그런 멘탈리티를 제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물론 군대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한몇 개월 동안은 정신없이 군대에서 제가 맡은 일을 배우느라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시간이 있으면은 제 저만의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군대 일을 다 배우고 난 뒤에는 또 시간이 나면은 공부를 하면서 네, 최대한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리고 또 들어가고 나서도 저만의 그런 말씀하신 가장 하이레벨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긴말 필요 없습니다. 건강히 다녀오시고 뭐 언제든지 그 우리 톡방 있으니까 글 남겨주시고 필요한 토픽들이라든지 질문들 있으면 항상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요. 뭐 바뀌는 건 사실 뭐 지금도 뭐 한국이랑 미국이랑 있지 뭐 장소만 바뀌는 거지 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뭐 여러 가지 것들 활동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